요즘에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있는 거 아시나요? 킥보드를 쉽게 대여해서 타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 집과 일하는 곳이 거리가 좀 있어서 더위도 식힐 겸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끝나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는 날이었어요. 밤 12시에서 새벽으로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그친 뒤라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고 한산한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도 평소 킥보드를 대여해서 저와 자주 타곤 합니다. 비가 와서 좀 으스스하기도 하다. 이런 날엔 귀신이라도 나타나는 거 아니야? 와! 꺄우! 무서워! 왜 놀래키고 그래? 하지 마! 나 겁 많은 거 뻔히 알면서 장난칠래? 하하하, 너 놀라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렇지. 오늘 비가 왔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네. 그러게, 타기엔 더 좋겠다. 근데 길이 좀 미끄럽겠는데? 조심히 타야겠다, 알았지? 응, 그러게, 미끄럽다. 킥보드가 여기 근처에 없다, 오빠. 그러네. 그럼 같이 한 개로 타서 이동할까? 아니야,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 비도 많이 와서 길이 너무 미끄러워. 한 개로 같이 타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나는 좀 달리고 싶으니까 오빠가 먼저 타? 아니야, 오빠가 달릴게 그럼. 여기 지도 보니까 이쪽에 하나 있다. 그러네. 그럼 거기로 내가 가야겠다. 나 요즘 많이 먹어서 살쪘거든. 내가 달려서 킥보드 있는 곳으로 갈게. 알았어, 우리 애기 화이팅. 그날은 킥보드가 하나만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좀 멀리 있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달리기로 갔죠. 주변에 와서 다시 지도를 확인해보니 아까와 다르게 조금 위치가 바뀐 느낌이 들었어요. 응? 이상하다. 이쯤이었는데? 지도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네? 그러네. 우리가 잘못 봤나? 좀 더 달려가야겠다. 저는 위치가 좀 더 바뀌었길래 조금 더 달렸어요. 천천히 가. 천천히 와. 오빠, 내가 달려가서 찾아볼게. 남자친구는 빗길이라 길이 미끄러워서 속력을 많이 내진 않고 킥보드를 타고 뒤따라왔어요. 킥보드는 위치가 주차금지 구역이랑 가깝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달려보니 외진 곳이 나왔고 좀 으쓱하고 전봇대도 거긴 없었어요. 조명도 없이 어둡고 남자친구는 킥보드를 타고 뒤따라왔어요. 여기쯤인가 보다. 어디에 있지? 잘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 어? 누가 타려고 하네? 이거 타시는 거예요? 네? 아, 아니요. 저는 지금 타고 내린 거예요. 이거 타시려고요? 네. 이거 타세요. 여기요. 킥보드 잘 타시나 봐요. 킥보드 잘 타는 여자분들 보면 멋있던데. 네? 아, 뭐 그냥 나한테 마음 있나? 엄청 잘생겼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네? 네, 남자친구 있어요. 그건 왜 물어보지? 그렇구나. 있구나. 아쉽네. 뭐야, 왜 물어본 거야? 잘생겼다. 진짜 아이돌인가? 저랑 같이 타실래요? 네? 저랑요? 왜 저랑 타요? 어딨어? 그때 남자친구가 뒤따라와서 저를 찾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이분이 타고 내리신 거고 내가 타려고 해서 이야기한 거야. 아, 그렇구나. 저희는 하나로 같이 타면 돼서요. 빨리 타, 가자. 너 괜찮아? 저 사람 뭐야?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런데 왜 못 타게 한 거야? 우리 따로 타기로 했잖아. 남자친구는 저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색이 되었어요. 해석. 남자친구는 며칠 전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가 편의점에 뭘 사러 간 사이 앞에서 기다리다 편의점 옆 파출소가 있었는데 기다리며 무의식적으로 파출소 앞에 현장 수배범 전단지를 봤다. 거기에 살인 유기 등으로 수배 중이었던 그 남자를 본 것이다. 얼굴이 잘생겼네. 저런 짓을 하다니. 미친. 진짜 끔찍하다. 자기야, 나 왔어. 빨리 가자. 현상 수배범 얼굴을 기억한 남자친구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어 킥보드를 양보하고 여자친구를 태워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였다. 잘생긴 남자는 밤늦게 킥보드를 타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타자는 식으로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현상 수배범이었다. 너무 무섭고 얼굴을 서로 본 상태라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고 역시나 몇 주 뒤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새벽 시간에 한 20대 여자가 둔기로 맞아 사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고 범인이 잡혔는데 모자이크된 장면에서도 그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이었다.